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 강의를 맡게 된 김동식 강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실무 부분에서와 교육 부분에서 데이터 관련, 데이터 분석,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 프로젝트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 프로젝트, 빅데이터 프로젝트, AI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했고요. 관련 빅데이터 관련 교육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전체적인 강의에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정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과정명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실무 과정이고요. 그중에 첫 번째 단원으로서 빅데이터 수집 부분입니다. 먼저 현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문가가 전하는 이런 빅데이터 개발 및 분석 실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회사 내에서 빅데이터 개발 및 분석 업무로 보직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교육입니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분석의 A부터 Z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빅데이터 수집, 적재 처리, 분석까지 프로젝트로 배우면서 관련 노하우를 습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학습 목표는 일단 지금 첫 단계니까 빅데이터 수집 관련 기술 제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고요. 데이터 요구 사항 도출 및 유형별 분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어떤 데이터 수집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분야 및 관련 분야를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상을 잡고 있고, 관련 자격증도 ADP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Zoom 파일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과정 소개는 마치고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인트로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것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어떤 유스 케이스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과거에서도 역시 현재도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것과 대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사용되는 각종 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2006, 7년 정도 모바일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2016년 알파고의 어떤 그런 획기적인 트렌드의 흐름으로 인해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이 전반적으로 다 대변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이 어떤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통해서 다양한 직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일단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그런 어떤 베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회사 내에서 이미 데이터를 활용한 많은 활동들, 경영 활동들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더욱더 빅데이터의 어떤 출현으로 인해서 저장 공간,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분석 기술, 그리고 분석에 대한 어떤 인력들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의사결정과 예측과 패턴 발견이라는 어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점차 분석에 대한 어떤 많은 기술들이 필요해지고, 현재 인력 시장에 있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에 의해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출연을 했고요. 과거에도 부조화된 데이터는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함께 어우르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단위를 보면 비트부터 우리가 최소 단위로 보지 않습니까? 데이터의 어떤 점차적인 이제 커짐에 따라서 표현 단위가 우리가 비트, 바이트, 그러니까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미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IoT의 발전과 모바일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비정형 데이터들이 급격하게 SNS도 마찬가지로 발달이 됨으로써 새로운 어떤 저장 장치와 이런 기술들이 필요로 해줬고, 그거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하둡이다라는 겁니다. 그 전통적인 어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활용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BI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새로운 어떤 다양성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각 조직 구성원에게 적시에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가 정보 체계를 BI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 분야로 좀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주로 바라보는 어떤 경영 실적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어떤 보고서 위주의 어떤 경영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활동까지도 확장이 돼가는 그런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필수적인 어떤 생존 요건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몇 가지 이제 예를 살펴보면, 고도화된 어떤 비즈니스에서 적시에 적합한 고객에게 제품을 바로 추천해 줄수 있는 이런 사례들. 그리고 우리가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하는 LTV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케팅 용어인데요. 필요로 하는 어떤 고객이 원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치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고, 언제 그 고객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객 생애 모델이라는, 고객 생애 가치 모델이라는 어떤 마케팅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고객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예측하고, 고객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어떤 분류를 도와주는 이런 데도 우리가 쓰고요. 아시다시피 AI 관련, 그죠? 인공지능, 머신러닝.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먼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그죠? 경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성장하는, 그러니까 어떤 성능을 개선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머신에게 데이터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그런 분야도 역시 데이터 사이언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 어떤 기법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획이라든가 분류, 예측 이런 것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는 것도 역시 데이터 사이언스고요. 사례로 이제 사전에 어떤 이상 거래라든가 사기 거래들 이런 것들로 예측하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또한 비전형 데이터들은 주로 텍스트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SNS라든가 오피니언 마인, 오피니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트렌드를 주도한다라는 거죠. 정치에서도 역시 이런 호감도라든가 사람에 대한 어떤 대선 주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호감도라든가 뭐 댓글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다 보면 충분히 대선 예측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대선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감성 분석이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결국 이런 원천 데이터로부터 숨겨져 있는 패턴을 발견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머신러닝 원리와 여러 다양한 알고리즘 그리고 툴들을 같이 함께 쓰는 그런 학문 분야다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의사결정과 예측에 관련된 것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바스켓볼 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전략과 어떤 그런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모델이 있는데 경기 결과라든가 전략, 팀의 전략. 이제 추적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농구에서도 역시 다양한 파라미터들 이런 파라미터들을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패스 성공률, 볼의 평균 어떤 패스 시간들, 속도, 서세스 프라마 바스켓 그러니까 이제 잘 되어 있는 어떤 바스켓의 피드와 속도를 예측하고요. 뭐 전문 영역인데 섀도잉이라는 농구 용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통계를 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선수 하나하나 또 이제 전체 구성원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어떤 측면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경기에 승리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을 발견해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온라인 쇼핑, 아마존이라든가, 한국은 이제 쿠팡,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많은 고객들을 지니고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구매 내역이죠. 고객들의 구매 내역들에 어마어마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는 결국, 고객이 이 사이트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성별이라든가 이런 위치, 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모그래픽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과거에 어디를 주로 어떤 구매 내역과 어떤 사이트,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저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아마존 역시 고객들을 세그먼트 했을 거고요. 패턴을 발견해내서 적시에 적합한 고객에게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가장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사례로서 가장 적합한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 차가 지금 이제 급격히 발전하는 시대에 와 있고 이제 곧 뭐 주변에서 자율주행 차가 다니고 있는 것을 뭐 실제 보기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나오는 센싱 데이터들을,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집하고, 적재, 처리한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주로 반정형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로그 데이터, 비정형이나 반정형들,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고, 모델을 또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 차의 위치, 이 차의 어떤 방향, 속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문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살펴보면 이제 트래블이라든가 마케팅, 헬스케어, 소셜미디어, 오토메이션, 세일즈도 마찬가지고요. 크레딧, 인슈런스 이런 크게 7가지 분야로 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트래블은 다이나믹 프라이싱 정책을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 사이언스로 인해서 실제적인 가격 조절, 그리고 프라이트 딜레이에 대한 비행 지연에 대한 예측도 할 수가 있고요.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고객 생애 가치를 예측할 수 있고요. 언제 고객이 우리에게 이걸 가져다 주면 언제 이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주로 천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IPTV라든가 뭐 인터넷 그죠? 방송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사용료, 인터넷 사용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고객이 해지할 그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고객 특성은 언제 고객을 해지하는 그런 어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차 판매라든가 업세일링 비슷한 제품들이라든가 좀더 비싼 제품들을 추천하고 뭐 이런 데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헬스케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로 인해서 헬스케어 부분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질병 예측이라든가. 그리고, 소셜미디어 부분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감성무성, 이런 것들,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비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세일즈에서는 뭐 디스카운트 오퍼링이라든가 디맨드 포캐스팅 수요 예측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할인 어떤 제공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사례가 있고요. 자동화에서 역시 요즘에 RPA라는 거죠. 프로세싱 로봇 프로세싱 자동화 공정 자동화도 있고요. 업무 자동화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자동화죠.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주행차, 드론 같은 것. 무인화 점차 된다는 거죠. 매장도 점차 무인화 되어 가고 있고. 크레딧과 이제 인슈런스에서는 이제 보험이나 뭐 채권, 보험, 채권, 이런 분야에서는 주로 클레임 예측, 그리고 사기, 위험 감지, 이런 것들을, 사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뉜다라는 거죠. 매스매틱스와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도메인 엑스퍼티즈라. 현장에 있는 그런 산업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우리가 도메인이다라고 하죠. 의료라든가, 금융, 유통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크게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하드 스킬, 기술적인 어떤 측면이고 소프트 스킬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시각화 이런 능력.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장 지식, 그러니까 도메인에 대한 업무
IT 분야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관련 유통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의학 분야라든가 그런 분야의 현장에 있는 지식들이 좀 있어야지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어떤 기법들을 많이 사용해서 통계죠? 통계로 인해서 조사, 연구, 통계적인 어떤 기법을 베이스로 하셔서 역시 또 이제 처리를 하려다 보면 데이터,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도 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적인 기법을 또 써야 된다라는 거죠. 수학과 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만나는 분야는 머신러닝 분야다라는 겁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는 어떤 이론, 그러니까 처리 능력을 수학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알고리즘과 수학적인 어떤 기법으로 최적화하는 그런 머신러닝 기법이 만나서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학문 분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은 뭐냐라고 봤을 때 리서치 퍼포스가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런 목적과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모델링 이런 어떤 거에 대한 다 전반적으로 이제 다루기 위해서 거대한 데이터셋 복잡하고 거대한 데이터셋의 어떤 레이아웃과 처리를 하는 그리고 디자인하는 이런 데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리가 특징목에 하는데 데이터에서 특징을 뽑아내는 주요 변수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주요 변수 뽑아내고 최적화하고 네,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분류라든가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테크닉과 관련이 있죠. 최신 어떤 데이터 마이닝 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할줄 아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서드 파티 소스 그러니까 외부의 데이터를 연동해서 API 방식이라든가 뭐를 확장해서 회사 내의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확장하는 그런 능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또 많은 시간은 결국 분석에 대한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의 어떤 통합과 검증 그리고 정제, 처리 이런 능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또 예측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법들을 다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BI라는 부분과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 라고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가지 부분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또 과거를 좀 바라봤다 라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이런 게 주요 활동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는 주로 정형 데이터들을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요. 주로 SQL 가지고, 그죠? 종종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우리가 조직화해서 이제 틀이 잡혀져 있는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스키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우회하는 이런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의 관점도 이제 같이 확장이 됐다라는 거죠. SQL 뿐만 아니라 나론이죠. 텍스트, 비정형 데이터들,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등, 뭐 로그 데이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접근 방법론에서는 통계적인 기법이 이제 가장 많았고 시각화 기법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 좀 들어가고 그래프 이론과 자연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신경망 또 신경망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커싱은 아까 말씀드려도 과거와 현재 쪽인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현재와 미래 쪽이다라는 거고요. 툴은 이제 워낙 다양한데 그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이제 나열하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는 펜타호, 마이크로소프트 BI, 퀵, 뭐 클릭뷰, R 이런 것들이 있었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뭐 래피드 마이너, 빅ML, 웨카, 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많이 있고요. 파이썬도 이제 있고요. 주요 이제 사용되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주로 주요 사용되는 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정에서는 주로 파이썬과 R을 많이 이용할 거고요. 수집에는 주로 R도 쓰이고 하는데 파이썬을 주로 많이 쓰고요. 여기 이제 수집은 안 나왔지만 이제 바로 데이터 어떤 분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들이죠. 언어와 툴들. R이나 스파크 파이썬, 뭐 통계 툴, SIS 뭐 많이 있죠. 웨어하우스에는 이제 하둡, SQL, 하이브를 이제 우리가 씁니다. 시각화에서는 R 주로 많이 쓰고, 아무 파이썬도 쓰고요. 태블로우가 이제 유명한 그런 시각화 툴이죠. 로드 있고요. 머신러닝 관련해서는 이제 스파크, 무하우, 애저, 그리고 뭐 구글 클라우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클라우드 또는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쓰죠. 네. 그럼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어떤 이런 한번 전체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여기 이제 예를 든게 진단을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의사가 질병을 예측하고 이런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예측을 하는가라는 것을 따라가 볼 텐데요. 자, 그래서 환자를 이제 가지고 진단을 해보면서 하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였던 그런 랩사이클이라고 이제 소개해놨는데요. 먼저 이제 주로 탐색이라고 해서 우리가 EDA다라고 합니다. 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좀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거기 내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로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인가라는 그런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데이터 내에서 정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전처리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모델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이제 모델링 기법이 있고요. 우리는 주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정하면서 계속 전체적으로 보완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을 만들면 역시 또 최적화하는 기법들과 운영하는 기법들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반복이 될 거고요. 관련된 결과를 의사결정권자라든가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소통을 하시면서 점차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이 사례에 아까 질병 예측이라는 어떤 그 사례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디스커버리 부분은 어떤 이제 어트리뷰트 속성들이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로부터 과거에 어떤 데이터를 히스토리를 가져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지만 주요 특성 변수를 이제 뽑아와야 됩니다. 뭐 미신스라든가 록산 좀 전문 용어가 있죠. 브로드 프레셔, 혈압, 뭐, 스킨, BMI, 뭐 다이어트 프리비 펑션, 에이지, 인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왔을 거다라는 건데 로우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맷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로우 데이터 포맷을 잘 이제 정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필드별로 세미콜론이 지금 돼 있네요. 이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정제를 해야 되는데요. 주요 변수 뽑아내는 건 이제 디스커버리에서 봤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는 많은 이상치와 정제되지 않은 그런 결측치, 미싱 데이터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정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필드에는 같은 도메인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자가 있다든가, 그리고 not available이라는 해당상이 없는 어떤 해당 결측치 값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데이터에는 어떤 분포가 있을 텐데, 과도한 값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깨버리는, 분석에 방해되는 아웃라이어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모델에, 아까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야지 모델을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정제 작업들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기 위한 플래닝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변수 사이에서 이제 관계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탐색하는 걸 우리가 EDA다라고 한다고 했죠. 데이터 탐색을 하면서 다양한 통계적인 어떤 공식과 이런 툴들을, 시각화 툴을 적용해 보면서, 탐색을 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때 사용되는 툴은 SQL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하고, R, 그 다음에 뭐 SAS나 XS, 뭐 다양한 툴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이제 테스팅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나눈다라고 하는데요.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고요. 그 모델을 평가하는 데이터, 테스팅 데이터를 해서 두 개를 구분합니다. 데이터셋을. 그리고 현존하는 툴 중에서 이제 어떤 걸 고를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분류라든가 연관 분석,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뭐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서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 사용되는 모델도 아까 뭐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의사결정 트리라는 그런 방법론을 썼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그 방법론에 따라서 트리 베이스죠. 글루코스의 어떤 양, 그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또 임신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이 뭐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어떤 디시전 트리 모델을 썼다라는 거죠. 모델 빌딩이죠. 모델을 만들고 이제 오퍼레이션 널리지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마지막 리포트를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 브리핑 하시고 코드 산출물들에 대해서 잘 가지고 구현을 이제 하시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리얼타임 프로덕션 인바이런먼트에서. 그럼으로써 좀잘 되면, 성능이 좋고 정확도가 높으면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하시면서 제약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해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운영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관련자들에게 핵심을 좀잘 설명하는, 그래서 또 시각 활동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과 또 의견을 주고받으시면서 프로젝트의 어떤 성공 여부를 조금 더 면밀히, 면밀하게 좀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의 흐름을 좀 파악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병에 대한 뭐 어떤 상태에서 이제 질병이 주로 파지티브다, 어떤 상태에서는 주로 네거티브다, 이런 거에 대한 모델을 이제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이제 질병이 어떤 환자에 대해서 새롭게 오면 그 환자는 질병이 있을 거다 아니다라는 그런 결과를 어떤 정도 예측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모델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빅데이터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설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